2020년 10월 수많은 마블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촬영이 시작된 스파이더맨 3편 이 트릴로지의 마지막이 될 작품 노웨이 홈의 촬영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촬영이 종료된 스파이더맨 3의 소식 그리고 추가로 공개된 비하인드와 루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3월 29일 영화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는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이렇게 자신의 트레이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촬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냥 몸자랑 아니냐? 여기엔 이번 영화의 액션씬을 위해 좀 더 빡세게 단련한 톰 홀랜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촬영 종료를 알리며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흠씬 처맞은 톰 홀랜드의 모습도 안 보이고요. 아 그나저나 레드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스파이더맨 3의 스턴트 코디네이터 조지 코틀 또한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 촬영 종료를 알렸고 이제 이 영화는 본격적인 후반 작업 그리고 영화의 개봉 전 나오게 될 티저 예고편의 공개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예고편 그러니까 마블의 예고편은 평균적으로 보통 개봉 6개월 전부터 공개가 되는데요. 전작인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티저 예고편은 영화가 개봉되기 6개월 전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예고편은 개봉 7개월 전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마블 10년의 미친 마무리를 선사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약 5개월 전 인피니티 워 또한 5개월 전에 공개되었고요. 이 추이를 들여다보았을 때 스파이더맨 3 또한 개봉 5-6개월을 앞둔 이번 여름 6-7월쯤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파이더맨 3의 공식적인 촬영이 종료되었고 마블은 촬영 종료를 기념하며 영화의 굿즈 또한 제작해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선물하는데 근데 이 굿즈에서 또한 엄청난 떡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스파이더맨 3의 굿즈엔 2012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앤드류 가필드가 착용한 스파이더맨 슈트가 그려진 티셔츠 그리고 샘 레이미 감독의 3부작 타이틀 폰트를 그대로 따온 스파이더맨 카드 굿즈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30분 후에 통으로 삭제되어버리는데요. 네, 또 한 번 냄새가 나죠. 지난번 날아들었던 스파이더맨 3 컨텐츠에선 요 앤드류 가필드의 스턴트맨이 촬영장의 모습을 비추었고 톰 홀랜드의 스턴트 배우를 직접 태그에다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정황상 이번 스파이더맨 3엔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그리고 우리 어둠의 댄서가 진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출연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파이더맨 3의 제작 초반 이 3명이 모두 출연한다는 루머가 공개되며 마블 팬들을 뜨겁게 지져버렸고 야 이 영화를 통해 진짜 멀티버스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구나 싶었지만 이름은 말할 수 없는 그 드라마의 낚시성 캐스팅 덕에 마블 팬들의 불신은 팽배해져버렸고 얘네가 나와도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 놀라는 시민 정도로 나올까봐 마블 팬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마블이 모든 팬들의 희망사항을 다 채워줄 순 없는 노릇이지만 뭐 그 집에 비하면 한참 낫기도 하고 아이 훨씬 낫지.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이번 3편만큼은 네 한번 희망 고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냥 춤 한번 때리고 나가라고. 네 지금부터는 해외 루머 전문 매체인 머피의 멀티버스 다니엘 RPK에서 전해져온 스파이더맨 3의 루머 내용들인데요. 여긴 사실 찌라시 루머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이고 이전 마블 작품들의 루머도 심심찮게 맞춰왔던 곳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루머니까 재미로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니와 마블은 현재 엄청나게 불어나버린 제작비를 걱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루머라기보단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위에 루머대로라면 이 작품의 기존 출연진 외에도 앤드류 가필드, 토비 맥과이어, 커스틴 던스트, 그리고 우리의 오이형과 알프레드 몰리나, 제이미 폭스까지 합류해버렸으니 이분들만 계산기 두드려봐도 야, 거의 토르 러브앤썬더급인데. 또한 이번 영화의 최대 루머 떡밥인 토비 맥과이어, 어둠의 댄서 또한 페이로 1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루머 또한 등장한 바 있어서 아니 형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스파이더맨3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비슷한 몽환적인 신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번 영화엔 베니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할 예정이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차원의 멀티버스 문이 열리며 다음 영화인 닥스2와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1편에서 오이 형이 경험했던 차원 이동 신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존재감 넘치는 형의 등장으로도 이미 영화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될 것 같죠. 세 번째, 스파이더맨3에서 네드는 완전히 미칠 것이다. 지난 2월 컨텐츠에선 이 네드가 빌런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시글을 폭파시켜버린 이 계정. 과거 소니와 마블이 함께 바이럴 마케팅용으로 사용했던 계정에 한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고 요 이미지 속엔 네드의 전 여친 베티 그리고 네드가 인기 투표를 받는 내용이 보이는데 네 네드의 머리엔 이렇게 원작 코믹스의 빌런 홉 고블린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번 3편에서 네드가 빌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암시이기도 하죠. 네드를 연기한 배우 제이콥 배털러는 영화의 촬영 전 그리고 얼마 전 촬영이 끝난 시점의 사진 속 모습들을 통해 후덕했었던 이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홀쭉이가 된 모습으로 보아 이번 작품에선 루머처럼 완전히 미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영화 속엔 이미 수많은 빌런들이 등장하게 될 예정이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드의 호코블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완벽한 호코블린의 모습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고블린화 되는 중간에 요요가 온다든지. 근데 호코블린이 되는 과정
배경을 어떻게 그릴지는 꽤 기대되네요. 마지막, 톰홀랜드는 스포일러에 관해 자신을 믿지 않는 윗선에 짜증이 난 상태다. 지금까지 톰홀랜드는 자신이 등장하는 모든 작품에 스포를 했던 스포이더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홍보 도중엔 헬리콥터에서 호수로 빠진 스파이더맨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스포. There was like some time where they dangled my poor stunt double under a helicopter and dunked him in a lake. Damn it. 뭐 이런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이후 인터뷰에선 홈커밍 이후 속편 제작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에 2편과 3편이 제작된다는 내용을 지입으로 먼저 스포.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무대 인사장 시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저 살아있어요! 라고 스포.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개봉 전 홍보 당시엔 우주에 있는 스파이더맨이라 말하면서 스포. Well, I thought it was a fake script because it was like Spider-Man's in space. So I didn't finish it. But I... 이후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타이틀 공개 전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이 받은 대본을 공개하며 여기에 타이틀까지 스포.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떠벌리고 다니는 게 얘만의 컨셉 아닌 컨셉이 되어버리는데 뭐 물론 이것들은 진짜 마무리시켜서 그대로 따라한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데. 지난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톰 홀랜드는 이번 작품에 최대 출연 루머가 있는 1대 스파이더맨 어드맨 댄서, 2대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커스틴 던스트의 출연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들어본 내용이 없다, 아니면 마블이 나한테 말 안 한 걸 수도 라고 밝힙니다. 교육 제대로 받았네. 이후엔 톰 홀랜드의 친아빠인 도미닉 홀랜드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포 아닌 스포를 던지기도 하는데 스파이더맨3 촬영장에 있던 아들에게 영상통화가 왔고 화면 속에 보이는 톰 홀랜드는 슈트를 입은 채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고 스포하죠. 아들아 이제 스포는 내가 한다. 중요한 건 자신의 MCU 마지막 영화가 되는 이번 3편의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작진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해서 진짜 대본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빡이 쳤다는 거죠. 야 임마! 다 너를 위한 거야 임마. 네, 2021년은 마블 아무끼라 봐도 무방한 작년과는 다르게 MCU 역사상 가장 큰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예상 외에 꿀잼을 선사했던 완다비전을 시작으로 현재 방영 중인 팔콘 앤 윈터 솔저, 이번 여름 6월부터 방영 예정에 있는 로키 등의 드라마들이 우리가 극장에서 봤던 마블 영화들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웰메이드로 뽑히고 있는 중이고 이제 곧 개봉 연기 1주년 파티를 해도 모자란 이건 내가 봤었나? 헷갈릴 정도로 예고편만 주구장창 돌려봤던 블랙위도우가 이번 7월 9일 개봉 예정이고 이미 작년 10월 촬영을 모두 마친 샹치 앤 레전드 오브 텔링스가 9월 3일, 우리의 동석이 형이 주먹을 갈고 있는 이터널스가 11월 5일, 차빼이 개새끼야 바빠. 마지막으로 마블 최대 루머를 안고 올해 말인 12월 개봉되는 스파이더맨3까지 현재 마블은 작년에 선보이지 못한 원기옥을 이번 연에 몰아 쏟아부을 셈인데요. 톰 홀랜드는 이번 작품을 끝으로 MCU에서 총 6개의 작품을 모두 소화했고 잠시 이 스파이더맨에서 벗어나 여행도 다니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U 스파이더맨의 끝이자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리게 될 올해 최대 마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영화가 과연 피터 파커의 어떤 과정과 결말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오는 12월에 공개됩니다. 아 진짜 미루지 마라 진짜.